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한강 작가를 축하하기 위한 시민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. 광주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열리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시민 축하 행사는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노벨상 시상식 일정에 맞춰 10일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집니다. 이날 행사는 문학평론가 신영철 교수의 강연을 비롯해 지역 문학인들의 신앙송과 시극, 한강 작가에게 전하는 축하 편지 쓰기 등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. 특히 행사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홀로그램으로 복원한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제 인물인 문재학 열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벨상의 도시 광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 시민 축하 행사는 노벨문학상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 만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음식물 반입도 가능합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김서경입니다.